강릉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45일 만입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와 지인의 자녀 등 17명의 채용을 청탁하고 강원랜드 사회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여러 차례 보도자를 통해서 저와 무관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진 않으세요? 피해자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 법조계가 권 의원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예측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탄탄했던 권 의원의 입지는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염동열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까지 포함해도 모두 9명에 불과한 강원도 국회의원 가운데 최대 2명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강원도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